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알기 쉬운 대승불교사를 공부하는 소훈입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중국 불교, 정말 중국적인 불교, 인도 불교, 완전히 다른 중국 불교에 관해서 몇 가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 공부할 것이 바로 중국 불교의 공사상입니다. 천태종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불교가 인도 불교의 공사상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자기적인 중국 불교적인 그런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천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요.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공사상을 받아들여서 천태종에 이르기까지 자기 것을 만들었느냐 하는 세 단계의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이나 누누이 말씀드렸던 격이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격이불교는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중국인들이 불교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도교의 허무사상을 가지고 공사상을 이해한 그런 불교를 격이불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를 지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삼론학파, 삼론종이라고 하는 이런 학파가 생기면서 구마라집 스님에 의지해서 이런 인도 중간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의 제자, 승조, 그 다음에 승조 스님의 뒤를 이어서 승낭, 그 다음에 승낭 스님의 뒤를 이은 길장 스님을 통해서 삼론종이 발전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삼론종의 발전에 힘입어서 천태종이 창종하게 됩니다. 천태종은 바로 이런 인도의 이 공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법화경이나 열반경을 소위경전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천태종을 창건하신 분이 바로 천태지의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마지막 천태종이 창건할 때까지 천태종이 발전 전개해 나가는 과정까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중국 불교가 공사상을 어떻게 발전 전개시켜 나가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도 불교 할 때 이 대승 불교의 가장 중심 사상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두 사상. 예. 그동안에 다 잊어버리셨죠? 예.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개를 다 이해하면 이제 대승 불교를 그냥 탁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중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야 공을 공사상을 이해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반야 공 사상을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누누이 강조하는 격이불교. 여러분들 격이불교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마 열 번도 더 했을 거예요. 네. 이 격이불교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새로운 개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가장 중국에서 유행하던 도교나 유교나 기존 사상에 의지해서 그 뜻을 이해하는 그런 불교를 바로 격이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공사상을 이 도교의 허무, 없다. 공이라는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비었다, 없다. 그래서 이 허무, 무사상에 맞추어서 격이불교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격이불교 시대의 불교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학교로 치면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정도의 수준 애들이 이해하는 것이 어때요? 그냥 피상적이게 이해하잖아요. 사실은 격이불교 시대에는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격이불교 시대를 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뭡니까? 예. 구마라집 스님. 이게 참 중요한 구마라집 스님께서 중국에 오셔서 어떻게 했죠? 예. 중론을 비롯한 많은 이 반야경 경이나 논서를 역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격이불교 유치원에서 국민학교 수준을 넘어서서 어디로 왔다요?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수준 정도로 올라오면서 이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좀 이해하잖아요. 말귀도 좀 알아듣고. 요즘도 고등학교 교과서 보면 우리도 잘 모르는 거 많아요.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구마라집 스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라고요? 삼론종이죠. 예, 삼론은 삼론학파라고 하기도 하고 초기에는 학파가 나중에는 이제 종파로 이루어지는데요. 삼론은 뭡니까? 중론, 백론. 예, 예, 백론. 12문론이라는 세 개의 논서에 의지해서 공사상을 이해하는 그런 종파입니다. 이 종파를 처음에 창건하신 분이 바로 이 구마라집 스님의 가장 명석한 중국 제자 누구요? 승조 스님. 예, 승조 스님에 의해서 이 삼론종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삼론집이 만들어지고 나서요, 이 삼론종이 조금 이 맥이 이제 폐불도 있어지고 하면서 맥이 사라져가지고 우리의 위대한 고구려의 승낭 스님께서, 고구려 스님이시거든요, 승낭 스님께서 승낭 스님께서 이제 그 이 삼론종의 법을 있게 만듭니다. 이 양무제가 10명의 중국인 승려들을 승낭 스님에게서 보내서 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스님을 섭산대사라고 예, 이끌기도 해서 이 중국의 이 삼론종의 맥을 승론 스님의 10명의 승낭 스님 10명의 제자 중에서 승전 스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있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구려 승낭 스님을 할 때마다 알게 되는 거는요, 우리가 한국 불교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삼국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까지 우리가 많은 한국의 승려들이 중국 불교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승낭 스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효 스님,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가면 천태종을 다시 부활시킨 의통 스님 같은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한국 승려들이고, 이런 한국 승려들이 중국 불교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면 조선시대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되면 일방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 이제 불교가 이제 약해지고 유학자들이 이제 그 중국을 천자의 나라로 받들면서, 사실은 불교는 굉장히 중국을 동등한 나라로, 고려시대까지 불교 국가였을 때는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이 동등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게 유교가 되면서 이제 천자의 나라가 되니까 이게 조금 받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 한국 불교의 많은 스님들께서 나오셔서 중국에 이런 그 우리의 조사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불교에 영향을 끼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량 스님을 뒤를 이어서 이 삼론종을 이 집대성하신 분이 바로 길장 스님입니다. 길장 스님은 일찍이 삼론종 논서를 연구해서 가상대사라고 하는 명성을 얻고요. 이 장안에서 이 삼론을 100번 이상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 스님으로부터 409년이죠. 부터 이 길장 스님에 이르기까지 즉 623년 동안 그의 200년 동안 이 삼론종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200년 동안 말하자면 이 중고등학교의 국민학교의 수준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 바로 이 삼론종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삼론종은 중국적인 불교를 만드는 데 실패해요. 왜냐하면 이 삼론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마다 스님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중국적인 불교가 되는 것은 실패하고 인도적인 색채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론종의 이 200년간의 연구가 바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천태종을 만드는 기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중국 불교 사람들이 이제 공사상을 대학교 수준의 자기 독창적인 대학교 수준의 이 저기 공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천태종입니다. 천태종은 삼론종과 다른 점은 삼론종은 논서만 의지한 것에 반해서 백론, 중론, 백론, 십이문론 같은 논서만 의지한 것에 반해서 여기는 법화경과 열반경과 같은 경전을 소의 경전으로 해서 이 공사상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천태종은요, 수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중국의 최초의 종파이고요. 천태종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천태종을 개창하신 누구요? 예, 천태지의 선사께서 이 천태산이라고 하는 산에 오래 머물러 계셨습니다. 지의 선사는 538년에 태어나셔서 597년에 임멸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태 산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 해서 그것의 인연으로 해서 천태종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천태종을 창건하시고 천태사상을 만든 천태지의 선사의 생애에 관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천태지의 선사의 생애는 대강 여섯 번으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성장기, 두 번째는 대소산 수학기, 세 번째는 와간사 교화기, 네 번째는 천태산 수행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삼대부 강설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유마 경소 산술기,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천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천태지의 선사의 생애를 이렇게 여섯 번으로 나눕니다. 천태지의 선사는 538년에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18세에 출가합니다. 지금 같으면 18세가 되게 어리지만 이 당시에는 18세도 꽤 늦은 거죠. 18세에 출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세가 되어서 23세에 광주의 대소산에서 스승인 남학해학 선사를 만나게 됩니다. 남학해학 선사를 만나게 돼서요. 이 남학해학 선사에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법화삼매를 정득하게 됩니다. 이 법화삼매를 정득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31세 때 이 남학해사스님의 명령에 따라서 금릉에 있는 와간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법화경을 강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천태지 선사의 명성이 워낙 자자해서 가면 갈수록 제자들의 숫자,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천태지 선사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하다가 이제 명성이 늘어나니까 어때요?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까, 때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이 천태지휘선사가 보니까 사람은 늘어나는데 깨닫는 사람 숫자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게 법문을 듣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깨닫는 예, 제자의 숫자는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깨닫는 숫자도 증가해야 되는데 제자의 숫자는 증가하는데 깨닫는 숫자는 줄어든다는 거기에서 의문을 품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세가 됐을 때 금릉을 떠나서 다시 천태산으로 입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은 거기에서 생각하신 바가 있어서 천태산에서 11년간 천태산에서 수행을 이 11년간 천태산에서 천태산에서 수행을 하시게 됐는데요. 이 11년 동안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8년째 되던 해에 그 천태산의 화정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에서 마군을 항복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신성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태지휘선사의 생애를 나누는 사람들 중에 천태지휘선사가 남학 해사선사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거와 그 다음에 천태산에서 이 하정봉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 두 사이의 사상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말하자면 이때는 못 모르고 깨달았는데 이제 이때는 정말 뭔가 알고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투철한 수행을 하시고 정말 그 우리와 같은 학철대오를 하신 겁니다. 여기서 뭐 선에서 말하는 초견성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완전히 학철대오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태산을 천태산 수행기를 전후로 해서 이 선태지선사의 사상이 완전히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시 천태지휘선사가 48세 때는 585년에 황실의 요청으로 다시 금릉의 광택사에서 법화경을 설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유명한 이 천태종의 가장 유명한 법화 3대부가 저술됩니다. 이 법화 3대부는 천태종의 사상을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건데요. 이것이 뭐냐면 법화 문구. 두 번째, 법화 현의. 세 번째, 마하지간. 이 세 개의 이 법화 3대부라고 하는 이 천태종의 이 소위 논서들이 이 시기에 말하자면 금릉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천태지휘선사가 직접 저술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천태지휘선사가 강설을 하면 제자인 관정 스님께서 이것을 받아 적어서 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완성하게 되고요. 이제 58세에 스님께서 이제 양주에서 유마경을 저술하시게 되는데요. 이 양주에서 만든 유마경은 지휘선사께서 직접 이 저술하신 그런 경전입니다. 이 유마경을 저술하시고 지휘선사께서 다시 천태산으로 돌아오셔서 60세인 597년에 천태산에서 임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천태선사가 임멸하자 601년에 황실에서 천태지선사의 뜻을 받들어서 천태산에다가 국청사를 건립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천태교학이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천태종이 있잖아요. 그 천태종에서 국청사를 재건한다는 그런 그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천태산에서 계신 지희선사의 가르침에 의해서 천태종이 창건되는데요. 지희선사는 법화경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여기고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반야공 사상을 체계화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지희선사의 일생에서 늘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지희선사에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이 전태산에 수행하러 들어가시기 전에 이 그 의문을 가졌다는 거.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데도 비해서 뭡니까? 깨닫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 그 선지식이 많겠지만 그다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보통 범부들은 자기가 이게 가르치면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런 것이지 자기 제자가 깨달는지 깨달지 않는지 학생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갖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그 관심보다는 사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거기에 더 심취하게 마련인데 역시 천태지의 선사는 큰 종단을 만든 그런 조실 스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이 깨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들에게 법을 잘못 전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무슨 방법론적으로 뭔가 내게 법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태산에서 정말 투철하게 수행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천태지 선사는 위대하신 분이죠. 사실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도 1년에 1,700명이나 되는 이 수자들이 참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한거. 근데 옛날에 비하면 어마한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똑같은 현상이 우리가 어릴 때는 큰 스님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뭐 견성한 큰 스님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뭐 견성했다는 분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아니 있나요? 난 아직 그게 옛날 어른 큰 스님들이 다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새로운 큰 스님들이 뭐 견성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비해서 이 숫자는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게 똑같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원장 스님들께서 뭐 이런 말은 정말 감히 해서 될지는 모르지만 뭐 이런 선원의 청주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선지식을 배출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게 선지식을 배출하지 못한다면 천태지의 선사처럼 우리의 방법론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물이 아무리 좋지만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이 아무리 좋지만 선을 잘못 가르칠 때는 거기에도 뭔가 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효 스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천태지 선사의 일생을 보면서 바로 왜 이 좋은 불법을 가지고 나부터 아직 깨달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중국 불교가 공사상을 받아들여서 천태종이라고 하는 위대한 종단을 만들 때까지 어떤 세 단계를 거쳐서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거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